자, 토지 정책을 보시고요. 여기서는 중요도가 조금은 낮아요. 1, 2, 3, 4번까지는 일본의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있죠. 토지 정책 119쪽이에요. 그 1번의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늘 나오는 얘기고요.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거는 공법에서 좀 나누죠. 다음에 3번에 의외로 지구 단위 계획을 많이 물었습니다. 우리 개론에서. 이게 공법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그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그러니까 합리화, 증진 이런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죠. 합리화, 증진, 개선 이런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키워드예요. 합리화, 증진, 개선, 그리고 양환 환경 확보하며, 그 다음에 키워드가 체계적 계획적이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맞죠? 꼭 공법 시간 같죠? 그 밑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중 도시 지역에는 주상 공록이 있다. 맞죠?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그렇죠? 에이, 그래도 안 되지. 그렇지. 이게 옳은 틀린 지문을 바꾼다 할 때도 이게 없다를 있다라고 한다고 이게 옳은 지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용도 지역은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지만 용도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 해석상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해석상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이렇게 엎치느냐, 아니면은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대로, 용도 지구는 용도 지구대로 이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용도 지역하고요, 용도 지구는 이 범위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얘하고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얘네들 용도지구가 용도지구끼리 말이에요. 용도지구가 용도지구끼리, 용도지역은 용도지역끼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용도지역끼리 중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법으로 따져야 되니까, 15회 때는 어법으로 등자 하나 때문에 모두 정답을 해준 것도 있어요. 등자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등을 국어 문법상 어떻게 사용하느냐까지 따졌어요. 등.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다. 이렇게 할 때 등을 쓸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다 나왔죠. 네 가지를 다 나왔죠. 네 가지를 다 썼잖아요. 준부동산에는 자동차,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럴 때도 쓰고 이럴 때도 쓰잖아요. 이럴 때는 모든 것을 다 나열한 후에 다시 확인하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들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론에서도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그럴 때 이 등자는 토지 외에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법이 있어서 그때 뭐 많이 인정해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미심쩍잖아요, 사실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실은 그래요. 제가 봐도 조금은 그래요. 어법상 그럴 때는 위에 있는 다른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는 것. 됐죠? 다음에 2번도 거의 공법의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2번에 5번에도 주고 다니 계획 있죠. 또 2번에 2번 지문 보세요. 2번에 2번 지문 앞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었잖아요. 여기는 다 나왔어요. 투기적인 거래 아까 있었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나왔죠. 그다음에 토지 적성평가 제도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개발 적성, 보존 적성 이런 적성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농업 적성도 있기는 해요. 이런 것들은 참고로 봐둔다 이런 정도입니다. 몇 번 이렇게 언급이 됐으니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틀린 거는 지금 어떤 게 틀렸나요? 5번인가요? 예, 5번이죠. 농산 어촌 이런 말은 없죠. 지구 단위 계획에는 이런 말은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거기 제20회 수정이라고 돼 있죠. 20회 때는 제1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제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농산 어촌이 들어가면 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었고요. 그게 아닌 도시군에서는 제1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종 2종을 나누지 않고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면서 그냥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표현이 된 거예요. 됐죠? 넘어가시고요. 3번은 개발권 양도 제조. 이 개발권 양도 제도 뭐 일종의 토지 정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 하면은 지역 지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죠. 지역 지구제를 시행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그 다음에 초기에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을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미국에서는 이게 그 문화재 보호지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초기에 시행될 때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까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정답 지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이론에서도 마찬가지. 역사적 배경. 예를 들어 동심원 이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동선당. 그 동심원 이론이 그 100년 전에 시카고 대학의 뭐 시카고 학파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됐거든요. 이 이론이 발전했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적 배경이나 그런 흐름은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등장하면 그렇겠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묻는가 하면 내용에서 묻습니다. 내용. 그 내용에서 묻는 것이지. 그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것에서 내용을 그 정답이 되도록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다음에 3번은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여기 맞나요? 개발 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개발권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개발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 지문을 보세요.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성의 손실을 뭐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114쪽에서 114쪽인가 115쪽에서 3번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이 아닌 것은 했을 때 3번에 3번 지문에 개발권 양도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는 거지만 이거는 정부의 개입 수단이라고 보기는 없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TDR이라는 게 지문으로 여러 번 이제 언급은 됐었고 이렇게 독립된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됐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4번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 또 2번 지문에 지구 단위 계획 나오고 있죠. 또 5번 지문에 토지 적성평가 이런 말이 있죠. 3번 지문은 부의 외부 효과 제거 또 용도 지역 나왔죠. 또 1번에 토지 비축 제도 이거 앞에 나왔던 거죠. 토지 은행 제도. 그러니까 지금 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은 나왔던 것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벌써 반응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다음 주에 점심 못 먹는 수가 있어요, 정말로. 다음에 4번에 4번 지문 보세요. 4번 지문. 토지 선매 들어보셨죠?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토지 선매는 왜 이게 그 허가를 해주기 전에 허가를 해주려고 봤더니만 그 땅이 나중에 보니까 시가 필요한 땅이에요. 나중에 시가 필요한 땅이면 나중에 어차피 수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거나 해버리면 오히려 보상금만 많이 나가게 생기죠.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고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인데 그 선매죠. 이럴 때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의 매수. 자, 됐고요. 자, 이제 5번부터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요거 이제 좀 최소 한번 할까요? 예, 최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이 스트레칭이요, 스트레칭. 제가 한 스트레칭은요, 그 제가 맨손 헬스를 했었거든요. 맨손 헬스. 맨손 헬스라고. 근데 이제 그 왜 했는가 하면은 에어로빅 할 때 몸풀기 운동 있죠. 그 몸풀기 운동이 요가 자세하고 비슷해요. 그 몸풀기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 복근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사실 만만치 않은 몸치인데
두 달간을 다닌 이유가 그 스트레칭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스트레칭 끝나면 이제 죽을 맛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잘하는데 뒤에 보통 못하는 사람들 뒤에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보고 막 따라해 이렇게. 따라해도 저기 이제 큰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에 보면 다 보여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같이 팍 돌아요. 이렇게 저한테. 그럼 뒤늦게 막 돌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울이 없어. 거울이 없으니까 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사람들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여기만 하다 보면은 사람들 딱 돌아가지고 돌아섰는데도 돌아선 줄도 모르는 거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을 버틴 이유가 바로 스트레칭이 좋아서 했어요. 근데 석 달째 드디어 포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그러니까 강사가 바뀐 거예요. 코치가. 바뀌면서 너무 빨라진 거예요. 이게 템포가. 안 그래도 못 따라하는데 템포가 너무 빨라지니까 정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칭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포기했어. 포기. 예. 근데 거기 보면은 남자들도 잘하는 사람은 앞에 그 한 10% 정도는 남자예요. 한 60명 있으면 한 6명 정도는 남자인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자들 못지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쫄복인가 뭐 쫄바진가 뭐 다 있어요. 이게 쫙 붙는 거 있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은 그게 복이 한 번, 이게 한 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바뀌어가지고 와요. 바뀌어가지고 또 빨고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 근데 정말 에어로빅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에어로빅 요가 해야 되는 이유가 몸매가 끝내줍니다. 다들 정말 앞에서 감탄한다니까요. 야 어떻게 저렇게 몸매가 좋을까.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쫙 붙는 옷을 입고 하니까 뒤에 몇 명만 헐렁한 거 입고 해요. 처음 시작한 사람들. 근데 야 정말 몸매가 너무 좋아. 근데 딱 돌았을 때 보면은 얼굴이 아니야. 대부분 그래요. 하여간 예, 재미있었어요 그때. 예. 근데 너무 오래됐어 그게. 예. 너무 오래됐어. 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요.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는 토지 가격도 공시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도 공시를 해요. 토지가격을 하나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고요. 하나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합니다. 이 표준지는 전국에 약 3,200만 필지 중에, 이거는 숫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려고 한 거예요. 수시로 바뀌니까. 분필하고 합필하고 하면은 약 3,200만 필지 중에 50만 필지를 샘플로 뽑아놔서 이게 분모 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약 64배라고요. 50만 분의 3,200 하면은 나누기 5는 곱하기 2하고 똑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나누기 5는 곱하기 2 하면은 이게 64 이렇게 되는 64. 64배예요. 맞나요? 이거 곱하기 5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5는 나누기 2 개념하고 비슷해요. 나누기 1, 6, 2. 그럼 2 사는 게 18, 2, 0 이렇게 0을 붙이면 돼 끝에. 곱하기 5는 나누기 2 개념으로 해서 맨 끝에 0을 하나 붙이면 되고요. 나누기 5는 곱하기 2를 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없애면 돼요. 그죠? 곱하기 5가 쉬워요? 나누기 2가 쉬워요? 나누기 2가 쉬워요. 나누기 5가 쉬워요? 곱하기 2가 쉬워요? 곱하기 2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5로 나누거나 곱해야 될 때는 2로 곱하기 하거나 나누기 하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6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64필지 중에 한 필지 꼴로 다른 토지를 대표하는 것을 샘플로 뽑아놨다고요. 예, 그래서 중개사무소 같은 데 가면은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표자가 쓰여 있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적도 있잖아요. 중개사무소에 이렇게 커다란 지도 붙여놨는 게 경우에 따라는 그 표자가 있고 드문드문 또 가서 표자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표자 있는 게 바로 표준지란 뜻이에요. 예, 그런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난 후에 이 자료를 개별 공시지가 산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군구장한테 보내줘요. 시군구장한테. 이거는 누가 하는가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해서 그 자료를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주변 표준지 주변 토지를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변 토지 가격이 바로 개별 공시지가예요. 요거 산정할 때는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거를 함께 보내줘요.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거는 얘하고 비교해서 얘하고 얘를 볼 때 표준지에 비해서 얘가 얼마만큼 더 모양이 좋으냐, 아니면은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또는 뭐죠? 지하철 같은 것의 거리는 어떠냐, 이런 그 개별적인 토지 상황을 나타내는 표예요. 비교하는 표. 그런 걸 보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보고서 얘를 산정하는 거예요. 얘를 산정할 때. 그래서 요 표를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 결과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구장이 그 지적과 공무원들 있잖아요. 지적과 공무원들한테 요 자료를 주는 거예요. 요 자료를 주면은 지적과 공무원들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요 표를 보고 산정을 하는 거예요. 지적과 공무원들이. 예, 그래서 요 주체는 얘기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군구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체를 얘기할 때는. 접수가 되고 있나요? 다음에 주택가격 공시도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해요. 지금 요거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말쯤에 하고요. 그러면 요거 석 달 뒤에 5월 말이에요.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에 산정을 해요. 그래서 석 달 정도 뒤에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다음에 요거는 단독주택 가격 공시하고요. 공동주택 가격 공시 이렇게 해요.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다시 표준주택 가격 공시하고 개별주택 가격 공시하고 이렇게 표준주택은 요와 비슷하겠죠. 여러 개별주택 중에 대표적인 주택을 샘플로 뽑아서 산정을 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국장이 해요. 요거는요 시군구장이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요. 공동주택은 모두가 표준화가 이미 됐다고 보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천차만별이죠. 1층짜리 단독, 2층짜리 단독, 뭐 모양이 이상한 단독, 모양이 뭐 또 다른 단독 많단 말이에요. 근데 공동주택은 구조가 어떻습니까? 네모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 구조가 똑같다고 보면 문 열고 현관 들어가고 공동주택은 다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얘는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죠. 나눌 필요가 없고 누가 할까요? 표준화가 된 거 힌트는 공동주택은 모두 표준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국장이 한 국장. 이미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시군구장한테 넘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군구장한테 넘기는 건 다 뒤치다카리 하는 것만 넘기는 거예요. 그죠? 이 표준화가 된 건 다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해요. 일단 주체를 알아야 돼요. 주체를. 누가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 공동은 국장이 하는 거예요. 표준화가 된 거는 국장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지는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효력을 알아야 되죠. 효력. 이거 언제 써먹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써먹느냐.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이 중요해요.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 효력. 요거는 어렵지 않아. 이걸 잘 이해만 하면 되는데, 자,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효력이 공적기관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뭐 수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 직가를 산정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공적 기관의 직가 산정 기준이에요. 자, 이런 효력이 있고요. 공적 기관이 직가를 산정할 때 이걸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다음에 감정평가업자들 있죠. 감정평가업자들이 어떤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보고 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문가들이 평가한 거죠. 이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물론 국장이 주체인데 얘가 의뢰를 한 거죠. 전문가한테.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한 거예요? 시군구장인데 지적과 공무원들이 한 거죠. 주체는 여기지만 얘한테 의뢰를 했잖아요. 그 지적과 공무원들이 한 거잖아요. 전문가가 한 거예요? 전문가가 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한 게 아니죠. 전문가가 한 게 아닌 걸 보고 직가를 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적기관이나 감정평가업자는 직가를 산정할 때는 전부 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공적기관이나 감정평가업자의 직가예요. 직가. 직가를 산정할 때 직가. 직가를 산정. 토지가격입니다. 자, 그 외에 직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예, 토지 가격이 어떻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예를 들어 작년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몇 프로 올랐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다. 제일 싼 땅은 어디다. 이런 뉴스 들어보시죠. 주로 언제쯤 들어보실까요? 그게 2월 말쯤에 들어보면 2월 말쯤에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할 때 예, 여기 2월 말쯤에 예, 그 뒤 3개월 뒤에 개별 공시지가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거래할 때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표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일반의 거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지표가 되는가 하면은 어떤 물건이 나왔대요. 근데 공시지가보다 싸대요. 뭔 소리일까요? 많이 싸다는 얘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통 시가보다는 좀 싸게 공시가 되거든요. 근데 물건이 공시지가보다 싸다. 특별한 언급이 없이 공시지가라고 하면은 요거 생략해서 얘기한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는 절대로 개별을 생략하면 안 돼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거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공시지가 하면은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싸게 나온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예, 싸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예. 자, 어쨌든 요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은 굳이 얘를 왜 산정할까? 얘를 지금 개별 공시지가를 왜 산정할까?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토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막 이렇게 뭐 구획이 이렇게 나눠 이렇게 나눠 있다 쳐까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뭐 땅이 있고 여기도 땅이 있는데 여러 땅이 있는데 여기 표 있으면은 지금 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담금 같은 것도 부과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일일이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누구한테 맡겨놓고 국장한테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뭐를 산정하자고요. 세금 같은 거 계산하자고요. 그러려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개별공시지가는 결국은 뭐 때문에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이나 사용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부과 기준이 돼요. 됐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어떤 땅이 있어요. 이 토지 자체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옆에 있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땅 자체의 가격을 계산해야 돼요. 지가 산정이잖아요. 이 땅 자체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옆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와서 산정해야 되는데 이 땅 자체 가격이 아니고 이 땅 가격은 예를 들어 1억이에요. 땅 가격은. 근데 여기에서 세금은 1억 되겠습니까? 세금 해봐야 뭐 1, 20만 원, 3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부담금 뭐 마찬가지겠죠. 몇십만 원.
사용료 1년 해봐야 뭐 몇백만 원 되거나 말거나 하겠죠. 이런 토지 자체 가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민법에서 뭐라 그러죠? 원본과 과실. 그죠? 예, 과실 개념. 과실 개념에 해당하는 크기를 계산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하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원본의 크기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부가 앞에서 제 토지은행 제도 있었죠. 토지은행 제도에서 토지를 비축을 해야 되잖아요. 비축하려면 매수를 해야 되죠. 그 매수 대금을 계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될까요? 개별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될까요? 표준지라고요. 매수 대금은 그 토지 전체 가격이잖아요. 매수 대금은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되면 그 땅 가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제 정부가 비축하게 됐어요. 자, 요거 민간에게 세를 놔서 세를 놓으면 민간한테 임대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료 받으려고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할까요? 그때는 개별 공시지가. 임대료는 과실이거든. 맞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게 필요 없게 됐어. 이걸 이제 민간한테 불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불화하려고 그래요. 민간에게 판다고요. 팔면은 그 매각 대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각 대금 계산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또 표준지 공시지가란 말이야. 그 토지 전체 가격이잖아요. 토지 자체 가격을 산정할 때는 항상 뭐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고 토지 전체 가격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부과되는 임대료라든가 요거는 과실이잖아요. 조그만 금액, 전체 원본이 아니고 조그만 금액이잖아요. 그 조그만 금액 계산할 때는 개별 공시지가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낸단 말이에요. 나중에 7월 달에 5월 31일에 개별 공시지가 하고 나서 7월 달에 토지 재산세를 낼 때는 그 재산세는 뭐를 기준으로 부과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요. 그래서 드디어 막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쓰러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재산세를 내기 전에 당신 토지 가액은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나올 겁니다 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셈이에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50만 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산정을 해놨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필요 없죠. 이미 전문가가 해놨는 걸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만약에 표준지를 갖고 계신다면은 그 표준지에 대해서는 2월 달에 이미 받아볼 거예요. 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받으면 그게 곧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돼버려요. 나중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 표준주택. 표준주택은 효력이 요거는 좀 쉬워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중에 얘는 실질적인 효력이고요. 이거 안 지키면 소송 대상이에요. 다. 근데 이런 거는 소송 대상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죠. 정보 제공하고 거래 지표가 되고 이런 거는 이게 키워드예요. 정보 지표 이런 게 키워드예요. 이거는 오로지 한 군데밖에 안 쓰여요.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 딱 한 군데만 쓰입니다. 요거는 오로지 효력이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적기관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요. 요렇게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개별주택가격과 그러면은 공동주택가격 마지막 요거에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주체는 다른데 효력은 똑같아요. 요 두 놈은 주체는 다르죠. 개별은 시군구장, 공동은 국장인데 여기 4월 30일까지예요. 얘는 4월 30일까지인데 얘는 1월 달까지 해요. 그러니까 한 달 앞서 합니다. 주택을 한 달 앞서 하고 토지를 한 달 뒤늦게 하는데 요거는 효력이
지금 요거하고 비슷해요. 이 개별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세금, 부담금 이런 것 때문이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적기관에 요게 키워드인데요. 과세 등 업무예요. 과세 등. 여기도 등자가 있죠. 세금 매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요. 과세 이런 거는 원본을 계산하는 거예요. 과실을 계산하는 거예요. 과실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예요. 과세 등 업무예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주택가격 정보 제공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정보 제공이 여기 들어가 있죠. 토지 가격 정보 제공은 누가 하고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근데 주택 가격 정보 제공은 요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요거 외에는 구조가 비슷해요. 얘하고 얘하고.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나 이게 개별 주택 가격이나 이게 비슷합니다. 효력이. 근데 다만 여기서는 공동주택가격도 효력이 개별주택가격과 똑같은 얘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법조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곧 그 토지에 개별 공시지가가 되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표준주택가격은 뭐가 되겠어요? 그 주택의 개별 주택 가격이 되어버려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은 며칠까지? 얘네들은 4월 30일까지 하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까지고요. 그리고 얘네들 모두 몇 가지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크게 보면은 네 가지인데 작게 보면은 다섯 가지잖아요. 그 다섯 가지 모두 기준 시점이 매년 1월 1일. 기준 시점은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공시하는 거는 4월 30일까지 또는 5월 31일까지 하지만 언제적 가격을 이때 공시한다는 얘기예요. 1월 1일 가격을 이때까지 공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다섯 가지 모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가능해요. 30일 내에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되셨죠?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의신청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받아볼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이의신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날아왔어요. 근데 그 세금이 이상해요. 그럼 이 신청은 세무서장한테 해야 되고요. 그 보낸 장이 있어요. 저 범칙금 통보가 왔어요. 누가 보내왔을까요? 경찰서에서 보내왔죠. 경찰서장이. 그럼 경찰서장한테 하는 게 이 신청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누구한테 이 신청해야 될까요? 국장한테 해야 돼요. 이거 누구한테? 시군구장한테 해야 돼요. 이거 됐죠? 안 어려운 거예요. 이 신청은 그 처분한 놈한테 하는 게 이 신청이에요. 네가 혹시 잘못했을지 모르니까 네가 한번 다시 봐라 하는 게 이 신청의 개념이에요. 이 신청에서 안 받아주면은 그때는 얘보다 높은 놈한테로 가야 돼요. 그 상급 감독기관한테 가는 게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보고 처음에 뭐 합니까? 이거 정답 가답안 발표했을 때 이거 답이 잘못됐다 이 신청한다 그죠? 그거는 산업인력공단에 하는 거예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안 받아주죠.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그 국토교통부의
예, 그 이 심판을 한 그 상급 기관한테 거기서도 안 받아주면은 그때는 법원으로 가야 돼. 법원으로. 행정부에서 안 받아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구제 절차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걸 구제하는 절차가 이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그는 모든 행정 행위가 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요게 이제 요것만 알면은 10번 중에서 한 7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기본서에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양을 다 하면은 10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정도만 하자고요. 아시겠어요? 나머지는 버리는 겁니다. 예, 자, 어떤 걸 보는가 하면은 예, 5번 같은 문제는 그냥 참고로 용어의 정의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예, 그 예, 뭐 감정 평가라 하면 뭐 표준지 공시지가라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예,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예, 여기서의 정답은 뭔가요? 예, 5번이죠. 자, 이런 거는 그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거나 한 거는 아니니까 예, 별로 신경은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게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예, 중요도가 낮으니까 그냥 4번까지만 보세요. 다음에 예, 6번부터는 이제 좀 살펴봐야 돼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세 등 나왔죠.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은 과세 등 맞죠?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맞죠? 맞죠? 다음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이 공적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했죠. 토지 가격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지가를 토지 가격을 줄여서 지가,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뭐를 이용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지금 공적 기관이 지가를 산정,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돼요. 제가 지금 판사할 때는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가격을 했는 걸 지가를 한 거고요. 그죠? 예, 그래 이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걸 다 줄여서 그냥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표준 주택 가격 나왔죠. 표준 주택 가격은 딱 쓰이는 게 한 군데밖에 쓰이는 게 없다 그랬어요. 뭐 할 때밖에. 개별 주택 가격.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다음에 4번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에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죠 또. 감정평가업자의 지가 산정이죠. 지가를 산정할 땐 뭐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4번 틀렸죠. 됐죠. 그다음에 5번에 개별 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맞죠? 자, 지금 요 표만으로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도 웬만큼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그럼 넘어가시면은 예, 125쪽부터 보십시오. 125쪽부터 이제 이론 정리를 한 거거든요. 너무 머리 아프죠. 125, 126, 127 그죠? 그거를 줄여 놓은 게 128쪽의 요약이에요. 요약. 128쪽의 요약 있죠? 토지가격 공시, 주택가격 공시, 그 다음에 요점까지죠. 요점까지만 보면 되고요. 오른쪽에 오른쪽 페이지 표에서 공시사항 해서 가로서에 참고라 돼 있죠. 이거 안 봐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핵심 이론 1번, 2번, 3번까지만 보면은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의 70%가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죠? 괜히 더 봐서 골치 아픈 것보다는 지금 요 딱 요만큼에 지금 그 요약돼 있는 그 요만큼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세요. 어느 정도 해결되는지. 자, 7번 가보십시오. 7번 가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이게 언제란 얘기예요? 1월 1일이란 얘기예요.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시군구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중앙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가 돼야 되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표준주택가격 공시사항은 이거는 적게야 돼요. 공시사항은 여기도 공시사항이 있고 여기도 공시사항이 있고 여기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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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감당 안 되죠. 나오면 적게야 돼 일단. 그 다음에 3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맞죠 이거? 이거 옳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2번 몰라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죠? 표준주택가격은 곧 그 주택에 개별주택가격이 되어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고 나가고 있죠. 근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짝이 안 맞죠. 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에 일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개별은 맞아요. 개별을 맞으니까 앞을 바꿔야 되죠. 시군구장은 해야 돼. 시군구장은. 다음에 지금 5번은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2% 이상인 시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지금 이거는요. 예, 그 표준주택과 관련은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고요. 표준주택은 그 용도 지역이나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주택을 표준주택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2% 이상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몰라도 이것만 알아도 3번이 정답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주택가격 2번 지문에서도 주택가격 공시잖아요. 주택가격 공시하는데 그런 거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지목이나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는 거지. 주택가격 공시하는데 지목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 다음에 8번은 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에 관한 법률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언제 적용한다 그랬어요? 지가 산정하는 거예요. 지가 토지가격 산정하는 경우나 정보 제공이나 지표예요. 그러니까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토지 자체 가격을 보상해야 돼요. 토지의 사용료를 보상하는 거예요. 매수하고 수용할 때는 이때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원칙이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 다음에 그 국유 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맞죠? 다음에 3번은요. 정비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 맞죠? 이게 환지나 채비지 매각이잖아요. 매각. 그리고 환지 바꾸잖아요. 그 토지 자체의 가액을 산정해야 되죠. 토지 자체의 가액을 산정해야 돼요. 예, 그럴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요. 그다음에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 주택 가격 산정.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은 전혀 관계가 없죠, 지금. 얘는 표준 주택 가격과 관련되죠. 표준 주택 가격이 돼야 돼요. 예, 전혀 관계가 없죠, 지금. 4번은 전혀 관계 없는 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5번은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전부 다 토지 자체 가격을 산정해야 되죠. 토지 자체 가격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요. 됐죠? 예, 다음에 그 위에 1번의 사용은요. 강제 사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사용료는 일반적인 임대차 같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인데 그 1번의 사용은 강제 사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상이라는 말 나오죠. 보상. 보상이라는 경우는 다 표준지 공시지가요. 보상. 보상평가는. 보상평가는 모두 다 표준지 공시지가요. 그러니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임대차 같은 그런 사용료예요. 다음에 9번의 경우도 마찬가지. 9번의 경우도 그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지표 나왔죠.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근무할 때 직가산정 나왔죠. 직가산정. 이 경우에 적용료는 시가표준액이 아니고 뭐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이 아니에요. 다음에 2번은 개별 및 공동주택. 개별 및 공동주택은 효력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맨 밑에 두 개는 주체는 다르지만 효력은 같아요. 이거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있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나왔고요.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의 기관, 공적기관이죠.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맞죠? 예, 주택가격 산정하는 게 기준 맞죠?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누구한테? 시군구장한테 안 맞죠?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벌써 짝이 안 맞죠?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예, 공동주택은 아니고요. 개별주택에 대하죠. 뒤에도 공동주택 나오는 거 보니까 앞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뭐로 바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꿔야 되겠죠? 앞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됐죠?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또 합병 분할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군구장이에요. 시군구장. 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 보세요.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까지 결정 공시되나요? 4월 30일까지죠. 기준이 1월 1일 기준이란 얘기지.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 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땐 뭔지 몰라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라 그랬죠. 예, 공시사항은 일단 넘어가고요. 다음에 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자,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는 게 공동인가요? 단독주택이죠. 공동은 이미 표준화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맞죠? 예, 4번이 10번 4번이나 7번 3번이나 같은 맥락이죠. 맞죠? 근데 2번은 왜 일단 제끼라고 하는가 하면 공시사항은 너무 많아요. 항목이. 근데 예, 상식적으로 봐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땅 공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을 왜 할 필요가 있어? 건물 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요.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나지상정 평가요. 지상에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럴 그 한번 공시를 하면은 자 들어보세요. 자 다들 지금 졸고 있죠 지금. 한 번을 공시를 하면은 그 1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땅 어떤 지금 이것도 그래. 이 건물이 깔고 앉은 땅을 이제 표준지라고 해서 공시를 하게 된다면 이걸 1년간 사용해야 되는데 이 건물을 그 사이에 헐고 다른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비어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시지가를 보는 사람이 이게 어떤 건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시할 때 아무것도 없는 나지상정으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걸 왜 공시하냐고 땅 공시하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항목들을 다 외울 수가 없다고. 예, 제가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은 외우라 그러지 가르치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예. 자 어쨌든 다음에 5번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다 있죠 다. 예. 11번 해야 된다고요 말아야 된다고요? 11번 말아야 된다고. 그냥 이런 거는 찍어야 된다고요. 근데 찍더라도 생각해서 찍자고요. 자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하고 있죠. 표준주택 가격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번. 그리고 표준주택의 용도. 이게 뭐 예, 표준주택이 지금 그 용도가 사무실로 하는 건지 예, 뭐 사무실로 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근데 건축 허가일과 사용 결국은 2, 3, 4번 중이에요. 이 3번도 잘 헷갈리면은 건축 허가일 용도 사용 승인일 허가일이에요. 허가일. 왜냐하면은 허가는 했는데 한참 안 할 수도 있고 예, 한참 뒤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일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2번, 13번, 14번이잖아요.
14,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지금 해설도 돼 있고 하니까 아시겠죠? 좀 쉬는 게 더 약이 될 것 같아요 지금.